보름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우리 예 로봇의 대가, 로봇 기술 및 생산의 대가 우리 배영훈 선생님을 모시고 이 지금 하는 건 IEEE에서 비디오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인기가 네. 있어서 이게 뭐 수천 명이 보더라고요. 수천 네, 명이 네, 며칠 네. 만에 그냥 수천 명으로 올라갑니다. 마인드봇 에 비디오 프라이데이 이것은 IEEE 스펙트럼 로보틱스로 코봇 프락시 그죠 로봇 영상 뭐 멋진 영상을 좀 여러 개죠. 네, 오늘 아주 저는 이제 그 이 금요일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소개해 주는 금요일의 비디오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게 로봇을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는 뭐 머스트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로봇 관련 모든 신기술과 뭐 새로운 로봇들을 총망라해서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로봇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꼭 보셔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로봇 공학이라든가 로봇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많은데 네. 이렇게 신기술을 접하지 않고 그 그렇죠.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 로봇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네, 매일매일 달라지죠. 그렇죠. 매일매일 엄청나게 지금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네, 이번에 코봇 프록시 그죠? 네. 멋진 영상부터 네. 네, 보여드립니다. 이거 다음부터. 예. 네. 프락시는 자동화의 미래를 대표하며 고급 AI, 모빌리티, 모듈, 조직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원활한 인간 로봇 협업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코봇이라는 그 단어가 물론 이제 상품명으로 쓰이지만 코라는 건 사람과 로봇이 같이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람을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협력을 해야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만든 로봇입니다. 예, 그죠. 네. 콜라보레이션 하는 로봇들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인 네.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많이 모여 있네. 그죠. 헬스크하고 네, 마이어 클리닉이니 모데나 얘는 저거 모데나는 그거 아닌가? 우리 코로나에 때 모더나 비싸네. 비싸죠. 예, 온샌드 네. 마이너 그리고 뭐 이런 회사 업계의 리더들이 첫 고객으로 영입하게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브래드 폴터라는 이제 코봇의 이제 그 대표가 설립자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코봇은 조립을 한다든가 또 물류를 한다든가 또 의료 그다음에 또 연구 교육 이런 분야에 이제 쓰이는 것이 로봇이 완전히 사람을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반드시 그 코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그 포인트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의외로 사람이 하는 일도 반복되는 작업이 많다는 얘기죠. 이게 창의적인 작업은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되는데 반복적인 작업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로봇이 할 수 있게끔 넘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여러의 산업 분야를 가지고 코봇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아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자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 네. 나와가지고 여러분 네, 많이 봤어요, 저 카이스트. 네, 한번 틀어보시죠. 네, 네. 카이스트. 이거는 카이스트의 황보재민 교수께서 라이보2라는 로봇을 만드셨는데 이걸 어디서 이런 기록을 달성했냐면은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제22회 상주 곶감 마라톤 대회입니다. 이렇게 곶감 마라톤. 네, 곶감. 상주는 곶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했는데 42km짜리 이게 사족보행 로봇인데 4시간 19분 52초로 주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로 마라톤 선수들은 2시간 이제 초반대 아닙니까? 사람 이제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같은 경우 한 4시간 걸리는데
보통 이제 아마추어 마라토너의 기록을 갖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세계 최초로 사족보행 이제 로봇이 그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데 큰 이제 의미를 두고 있고, 이러한 로봇이 제대로 하려면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저 라인을 따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도로의 그 표면 상태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잘 지나가야 되고. 아, 얘가 또, 이쪽으로 지나가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네. 에너지 효율성. 왜냐하면 예. 4시간 동안 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배터리를. 네. 그런 것들을 예, 잘 하셔서 이번에 마라톤 42.195를 카이스트가 만든 그 로봇이 잘 주행을 했습니다. 예, 풀 마라톤, 마라톤 다 뛰었네. 네, 끝까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피규어 그다죠. 피규어 2. 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피규어 2. 예, 한번 보죠. 네. 네. 그 여러분들은 이제 피규어사의 그 로봇 피규어 제로 1, 제로 2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우스 캐롤리나의 BMW 공장에 그 피규어를 쫙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피규어 1보다 피규어 2를 해봤더니 4배나 그 속도가 증가했고 7배의 신뢰성이 증가됐다는 결과가 3개월 정도 써보고 이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걸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로 1보다 제로 2가 그렇게 많은 발전했다. 그렇죠. 그렇게 이걸 선전하는 것입니다. 네, 선전하는 것이네. 그렇죠. 더 많은 맥락 없이 네. 신뢰성이 7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모하비 산악에서 네. 또 6시간 동안 네. 실연 테스트를 한 이런 로봇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네. 그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길어졌네. 네. 우주를 가게 되면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 그 로봇이 탐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헥터라는 것을 로봇을 만들어서 6시간 동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아주 그 바람도 아주 세게 불고 아주 척박한 땅에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서 저기에 먼지가 들어가는 거를 뭐 막고 이러한 조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그대로 먼지, 바람 다 맞는 거로 해서 과연 이 로봇이 제대로 6시간 동안 제대로 운행이 되나 뭐 그 4도씨니까 그렇게 좀 차가운 날씨였어요. 그리고 6시간 하고 풍속은 40마일 퍼 아워니까 초속으로 따지면 17.7m. 이건 태풍에서 가장 낮은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아주 세게 불었던데요. 근데 그거를 아주 6시간 동안 멋지게 성공적으로 통과됐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머리는 어디 갔을까? 머리는 없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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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행하는 같은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뱅크턴 이게 이제 날아다니는 네, 새죠. 새, 네, 날개. 버드로봇입니다. 버드로봇까지 나왔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이제 뱅크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뱅크턴은 말이죠. 갑자기 확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처럼 뱅크턴을 잘하는 게 없죠. 뭐 매가 달아가다 갑자기 돌지 않습니까? 먹이를 향해 돌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꼬리 날개의 영역이, 꼬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양력이 발생하면서 양력이 되는 방향으로 바로 방향을 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한번 이용해서 꼬리 날개를 급격히 턴을 시켜서 뱅크턴을 해보자. 빨리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그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또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미래형 나사, 나사의 네. 미션 컨셉트 해가지고 네. 뭐 이런 것도 또 나와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네, 이거는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언더워터라 그러면 이제 수중 아닙니까? 수중 로봇을 이제 만드는 건데 이 수중 로봇을 만드는 거는 물론 우리 지구에
밑에를 이제 탐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갔을 때 거기에 엄청난 큰 얼음이 있고 그 밑에는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탐사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잘 피해가야죠. 뭐가 이렇게 바위가 그렇죠. 있는데 거기 부딪히면 좌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피해가는 거. 그러려면 또 시각과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레이더라든가 이걸 쏘면서 찾아가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서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 선 거거든요. 스탠포드 대학 풀장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이거 나사가 지원 재정 지원했나 보네. 아, 좀. 프로 아까 제가 칼텍입니다. 칼텍. 네, 칼텍에서 했습니다. 예, 칼텍에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스탠포드 로보틱 센터, 로봇공학 연구자들이 캠퍼스 전역에 연구실에 분산되어 있는 스탠포드 로봇공학 연구자들이 획기적인 통합 협업해가지고 같이 했네요, 네, 아우, 저하고. 예. 얘는 동양아이구만. 네. 이거는 말이죠.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탠포드의 로보틱스 센터라는 데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다용도 목적 로봇을 지금 만들고 옷도 있습니다. 좋네, 그죠? 네. 옷도 근데 이제 좋고. 지금도 뭐옷 접는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딱딱한 물건을 만져서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부드러운 물건을 만지는 게 쉽겠어요? 이게 부드러운 물건을 만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물건 딱딱한 거는 뭐딱 잡고선 옮기면 되는 건데, 이거는 제대로 잡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거를 한다든가, 또 이제 또 사람의 어떤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발레 하고 이런 예, 거 따라해.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 이건 옛날에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할때 비슷한 장비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이거는 또 오션원 K라는 또 잠수 로봇도 있습니다. 예, 보고 직접 행동하고 있는 잠수 로봇도 지금 있습니다. 이 밑에 그 저기 비행기나 추락한 배도 찾아내는 그런 것들도 타이타닉 이런 있고요. 것도 찾아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부드러운 물건을 잡아서 잡아서 옮겨주는 그냥 거, 옮겨주는 굉장히 거. 또 저렇게 침대. 침대를 개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그러네, 그죠? 침대, 두 개. 네, 이 로봇 두 부드러운 걸 마리가. 잡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 어느 부분을 잡아서 어떻게 움직여야 이 침대가 제대로 시트 이렇게 까는 거를 쉽게 가는 거. 다네. 예, 그 굉장히 어려운 대단하다. 겁니다. 그걸 지금 저쪽에서 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500명이 지금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럼 이제 대학에 굉장히 많네요, 그죠? 부엌에서 뭐 학생들이. 쿠키 같은 거 갖다 주는 것도 좀 하고, 전력망에 올라가서 초고압선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청소하는 고치고 로봇도 청소. 있고, 아주 뭐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스탠포드 다양하게 하고 대학교입니다.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로봇센터,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일까? 예, 아질리티, 아질리티 로봇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아질리티는 뒤지시고 파란 이것도, 색깔, 이 녹색. 아질리티 로봇도 정말 오늘 이거 보면서 참 감탄했는데, 아질리티 로봇은 뭐 어떤 행동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걸 했냐면, LLM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이제 대규모 언어 이제 모델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면 날씨를 AI에다가 물어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unstructured 그 language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뭐 무심코 던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주어 뭐 목적어 이거 다 해서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목적어만 얘기해도 이런 것들을 로봇이 다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재미있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로봇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우리가 사람이 하듯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도 로봇이 알아듣는 그런 거를 LLM을 가지고 지금 아질리티 연구소에서 지금 저기 연구를 하고 예. 있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나도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농업이나 업, 양식업 이런 데도 또 사용되는 네, 곳이 한번 들어보시죠. 있네요. 예. 여러분들 그 양식을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양식장에서도 얼마나 사람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많이 잠수를 해서 뭐 거기에 뭐 불순물도 제거해야 되고 어떤 된 걸 따 갖고 와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지 않습니까?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또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메인터넌스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그물이 잘못 엉켰으면 뭐 그것도 좀 풀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농업이나 양식업 같은데 무인 수중 차량을 이렇게 만들어서 검사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또 수리까지 하는 그런 로봇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또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그죠 로봇이 조그만 게 좀 그 위 저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궤적 어떻게 그 보수 유지를 해야 되냐 이런 걸 궤적을 가르쳐 주면 지가 법을 찾아가는 그 개념도입니다. 네. 예.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디트 요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실로폰 칠 줄 안다. 아. 네, 뭐 피아노 로봇도 있는데 뭐 실로폰이야 뭐 큰 문제 아닌데 네, 실로폰 치는 로봇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별 크게 그래도 그래도 들을 거는 못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배웠네요. 네. 로봇공학 조교수 니마 바첼리라는 네. 사람이 또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네. 상을 받았나 보네. 여러분도 이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연구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이 뭐다라는 걸 아는 게 꼭 시각만 갖고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만져봐야지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딱딱하게 보이는데 가서 만져보니까 물렁물렁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시각과 촉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과 터치는 어떤 물건을 아는 거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터치를 시각과 터치를 가지고 그 로봇의 머릿속에 3D 모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칼이나 수저나 컵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아 컵일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잡아야겠다 또는 이게 마치 그 수세미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잡을 때는 내가 더 힘을 줘서 꽉 잡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끔 하는 그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재밌습니다. 이것도. 예, 네. 재밌겠어요. 네. 그거는 엠민트 네, 엠민트 연구실이라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실런트 도포를 사용해서 방화문을 밀봉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일단 보시죠. 네. 여러분들 이게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화학공장 같으면 사고가 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파트도 말이죠. 절대 그 방화문을 열고 다니면 안 됩니다. 꼭 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이 계단으로 번지거나 거기서 어떤 공기의 힘을 받아갖고 갑자기 활발 타거나 이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가서 문을 다 밀봉시키는 겁니다. 그냥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데 가서 이제 밀봉을 하면 이제 곤란할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딱 잡아서 다 밀봉시키는 그런 사람이 올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위험하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건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네네 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네. 사고 날 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놈은 뭐냐? 네. 뭐 이거는 그렇게 저는 뭐 큰 건 아닌데 뮤직 플레이네 뮤직 플레이 여기 안에 이제 그 뮤직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뭐 클래식이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뭐 재즈가 나오고 그렇게 음악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무선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많은 음악 파일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갖다 대면은 그게 다 옮겨가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지금 하는 그냥 뮤직 로봇입니다. 특별한 건 기능은 없고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편리하겠네. 네. 레이지한 사람들에게는 좋겠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하거나 휴대폰을 움직여서 그 다음에 나사의 큐리오시티 네. 화성 탐사선 이 제공하는 360도 파노라마를 탐험하세요. 이게 네, 이거는 화성에서. 이제 뭐 특별히 로봇에 관한 거라기보다도 여러분들 그 화성에 지금 이미 큐리오시티라는 화성
탐사선이 지금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마우스를 우리가 드래그해서 실제로 화성을 지금 현재 있는 화성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성을 한번 지금 화성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으면은 여기 이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드래그를 하면서 화성의 동서남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화성도 네. 봤습니다. 네. NASA에서 제공한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시자 이걸 소리를 주고 로봇공학에 대한 네. 그래스프 토크는 네. 아틀리티 로봇하고 네. 데미온 쉘턴이 우리에게 기계 무엇을 원하는가에 네.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네. 토큰이 그죠? 네, 여러분들 그래스프라는 걸 좀 여기서는 또 이분이 얘기한 내용보다는 그래스프는 이제 여러분들 UPenn 아시죠? 그 University of Pennsylvania 거기서는 그래스프 랩이 있는데 그게 General Robotics Automation Sensing and Perception 이거의 이제 약자인데 거기서 이제 매년 이렇게 로봇 공학에 대한 어떤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데미언 그 쉘턴이라는 사람이 인간형 로봇이 앞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이 역할을 담당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네. 자율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뭔가 로봇을 한 시간이 넘는 다 볼 수는 네, 있겠습니다. 다 볼 수는 있겠지만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교입니다. 네. 이처럼 수많은 로봇이 매일처럼 새로 나오고 이제 수년간 또는 수개월 연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 박영숙 미래 TV에 와서 그죠 금요일에 비디오 이렇게 치면 돼요. 네. 비디오 프라이데이를 치거나 금요일에 비디오를 치면은 쫙 저희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비디오가 아니 로봇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지금 IEEE 스펙트럼 로보틱스에 대해서 여러 대학교 뭐 그죠 왔죠 아까. 스탠포드 대학에 그죠 5명이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로봇 쪽으로 미래 산업이 이쪽에 돈이 있다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박영숙의 미래 TV 여기까지 오늘 배영수 선생님하고 로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